진짜 증명사진 상이고 너무나 강력 추천드리는 상이에요. 품절되지 않게 제가 진짜 재고 똑바로 준비해달라고 진짜 부탁드렸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쁜 살짝 미지근한 느낌의 뽀용 핑크립이에요.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이번 쓰리타임즈 세일 때 산 제품들인데요. 일단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여워져가지고 마음에 쏙 드는데 진짜 여름에 차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안녕! 오늘은 택배가 조금 쌓여가지고 더 쌓이기 전에 한번 언박싱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만큼 한번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 까볼 택배는 롬앤 택배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구슬 하이라이터 혹시 보셨나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짠! 이렇게 배송이 왔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도 같이 온 것 같고요. 이거는 전부터 궁금했던 베어 레이어 팔레트 스트로베리 무드라는 컬러인데요. 이게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예요. 근데 이게 살짝 저 같은 라이트 톤들이 쓰기 좋은 그런 완전 라이트한 색감으로 나온 팔레트더라고요. 첫 구매시 살짝 엄청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생긴 팔레트입니다. 색감은 딱 봄웜 라이트나 여쿨 라이트 분들이 쓰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컬러인데요. 그냥 라이트 톤이시면 진짜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어보면은 이런 느낌. 살짝 진짜 뽀용뽀용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레트가 이렇게 베이스랑 포인트랑 뭔가 음영 컬러, 블러셔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팔레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장할 때 한번 써봐야겠어요.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롬앤 시어 구슬 파우더 베리 글로우라는 컬러인데요. 옛날에 엄청 유행하던 구슬 하이라이터가 롬앤에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귀엽게 생긴 느낌의 구슬 파우더인데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하이라이터랑 블러셔가 섞여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믹스해서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짝 엄청 여리여리한 느낌의 핑크 색깔로 발색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메이크업할 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 그냥 이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파손주의라고 써져 있는 택배인데요. 이거는 지금 뭔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바로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산 키티 폴라로이드 카메라입니다. 제가 최근에 돗자리 마켓에 다녀왔는데 이걸로 찍어주신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로 한번 구해봤거든요? 이렇게 키티가 들어가 있는 스트랩까지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여워져가지고 마음에 쏙 드는데 사진도 제가 옛날에 쓰던 인스탁스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필름 카메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중고로 하나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아이폰 카메라로 찍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폴라로이드가 주는 그런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여튼 일단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드는 소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루루에서 시킨 건데요. 이거는 제가 엄청 최근에 시킨 거라서 뭔지 알고 있어요. 짠! 이런 목걸이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짠! 이런 실버 목걸이를 하나 구매했는데요. 뜯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 볼드한 느낌의 실버 별 목걸이를 구매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살짝 볼드하고 좀 많이 튀는 느낌의 목걸이인데요. 바로 한번 착용을 해볼까요?
짠 착용을 해주면은 이런 느낌인데요. 딱 보기에도 엄청 튀는 디자인이라서 살짝 밋밋한 룩에 포인트를 주는 걸로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예 화려한 룩 입을 때 목걸이가 묻히기 싫다 하시는 공주님들이 사셔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로루라는 브랜드에서 처음 사보는 건데 일단 첫인상은 진짜 여름에 차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으로 까볼 택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는 제가 테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짠! 이렇게 생긴 스커트를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전에 인스타 광고로 뜰 때부터 눈여겨봤던 제품인데, 제가 구매할 때 할인을 하길래 냅다 구매해본 스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 가터 같은 디테일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검은 색깔 상의랑 입었을 때 되게 묘한 느낌을 주면서 예쁘더라고요. 근데 핏은 입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어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프닝 프로젝트 반팔티랑 테 스커트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일단 이 반팔티는 소재도 너무 괜찮고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반팔티였는데, 이 테 스커트가 이것도 살짝 사이즈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묘하게 어벙벙하게 남는 느낌? 그래서 뭔가 붙는 상의랑 입었을 때 이게 더 티날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 자체는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저보다 골반이 있으신 공주님들이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상의에다가 딱 붙는 그런 크롭에다가 이렇게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았는데 사이즈가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 까볼 택배는, 짠! 또 빈티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짠! 이렇게 리본 디테일들이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는 잠옷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집업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지퍼 쪽에도 이렇게 귀여운 리본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치마처럼 보이는 바지랑 세트로 나온 잠옷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했는데 다음으로 또 잠옷을 샀거든요. 이건 조금 더 얇은 재질의 리본 파자마인데요.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뭔가 이제 곧 있으면은 엄청 더워져서 얇은 잠옷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얇은 잠옷이랑 살짝 쌀쌀할 때를 대비해서 귀여운 이런 잠옷까지 사봤어요. 이거 두 가지 모두 입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잠옷을 한번 입고 와봤어요. 이렇게 땡땡이 패턴이랑 이 리본 주머니 포인트 너무 귀엽게 느껴지고요. 끝단이 이거랑 이어지게끔 이 치마 바지까지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살짝 이런 공주님 스타일 좋아하신다면은 너무 예쁘게 잘 입을 것 같은? 팔은 살짝 짧긴 한데 잠옷이니까 감안하고 입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쏙 마음에 드는 잠옷이에요. 짠! 그리고 이 잠옷도 입고 와봤는데요. 이것도 귀여운 이렇게 프릴 디테일들과 콩단추들이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쇼츠에도 귀여운 리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부드럽고 진짜 시원하게 여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이 진짜 자주 갈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짠!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이번 쓰리타임즈 세일 때 산 제품들인데요. 먼저 이렇게 이번 구매 사은품인 거울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쓰리타임즈 덮개까지 들어가 있는 예쁜 거울이에요. 사이즈가 손 크기 정도 되는 느낌이라서 들고 다니면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덮개까지. 살짝 이번 사은품은 엄청나게 신경을 쓰신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탐나던 사은품이었는데요. 이렇게 끝에 쓰리타임즈 로고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사은품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튼 제가 산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인데요. 차례대로 보여드리면은 벨루어스 가디건이라고, 옛날에 그 레드벨벳 조이님이 이렇게 올리신 적이 있었고 엄청 핫했던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런 레이스 소재로 된 가디건인데 앞쪽에 이렇게 리본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짠!
이렇게 되어 있는 가디건입니다. 사실 레이스 소재라서 그냥 여름에 걸쳐 되는 가디건이고 할인율이 너무 셌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사실 제가 원래 갖고 싶었던 건 화이트 컬러긴 한데 블랙 컬러라도 이렇게 한번 겟해봤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버블링 세트예요. 이거는 제가 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이번에 50% 세일을 하길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스커트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끝단에 뭔가 빵실빵실한 예쁜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위쪽에도 예쁜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의는 이렇게 하의랑 마찬가지로 배색 디테일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 또 여기 이렇게 좀 빵실빵실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저번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피규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공주님들? 살짝 버블링 세트 섹시 버전? 근데 딱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핏만 예쁘면 될 것 같은데 입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버블링 세트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저 이거 아마 못 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 핏이 너무 예뻐 보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찝어둔 거라서 이게 이걸 안 찝으면은 이렇게 뭔가 응? 애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 허리 사이즈를 잘 보고 시켰어야 됐는데 일단 상의도 되게 살짝 답답한 느낌이고 치마도 이렇게 좀 많이 큰 편이라서 뭔가 저보다 좀 골반이 있으신 공주님들이 입으셔야 더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예쁜데 너무 아쉬워요. 이 디자인은 진짜 귀엽거든요. 그리고 벨루어스 가디건을 걸쳐봤는데요. 딱 이렇게 입고 나가고 싶었는데 치마가 사이즈 미스여서 수선을 할지 아니면 그냥 보낼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레이스 가디건은 입었을 때 따끌거리는 느낌도 없고 핏도 이렇게 살짝 여리여리하게 손끝을 덮어주는 느낌이에요. 이 코디 자체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 때 주문한 제품들인데요. 막 많이 사진 않았고 전부터 궁금했던 제품들을 한번 시켜봤어요. 하이라이터 배송 오는데 이렇게 배송 오는 거 진짜 할 말이 없긴 한데 깨지지 않았길 바라면서 사실 후기 봤을 때 지금 다 깨져서 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구매한 컬러는 2AM 퓨어 글래시 하이라이터 머메이드와 클리어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소형량으로 나온 하이라이터라서 너무 궁금했는데요. 저 뭔가 가루 본 것 같거든요? 어? 안 깨져서 왔다. 여러분, 제 하이라이터는 무사히 안 깨져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핑크펄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핑크빔 하이라이터인데요. 지금 크기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하이라이터들이랑 다르게 크기가 되게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해갖고 두 가지를 사봤는데요. 이거는 클리어 컬러인데 이 핑크 색깔이랑 비교했을 때 살짝 묘하게 좀 더 살색이 도는 그런 컬러예요. 발색도 한번 해볼게요. 오, 지금 발색을 해봤을 때 살짝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데요. 이게 핑크 컬러고 이게 클리어 컬러예요. 이거는 두 개 다 눈 앞머리 올리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질감도 너무 촉촉하고 바로 다음 화장에서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올리브영인데요. 이번에 제가 구매해본 거는 메이크메이크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메이크메이크 글리치 롱헤어 스틱 섀도우 01번 실루엣 컬러예요. 되게 얇고 깔쌈하게 생겼네요. 발색을 바로 해보면은 이거 진짜 미끄러지듯이 발리고 발색도 보시면은 되게 딱 선명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애교살 라이너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무난한 컬러로 바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똑같은 스틱 섀도우 허밍 컬러인데요. 공주님들 이거 발색력이랑 발림성이 진짜 너무 좋고 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딱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애교살 하이라이터나? 보시면은 이 오른쪽이 01번이고 이게 허밍이라는 컬러인데요. 이거는 완전 핑크빔 뿜뿜하는 그런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에 굉장히 빠져있는데 이거 두 개도 진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파우치에 들고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듀이 젤 글레이즈 스틱 스페셜 세트 15 오드 라벤더 컬러인데요. 이거는 살짝 기획 상품 같은 느낌으로 립 라이너랑 이렇게 세트로 나왔더라고요. 립 라이너 한번 발라볼까요? 오!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예쁜 핑크색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로 오버립하면 100% 예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산 거는 15 오드 라벤더 컬러인데 이렇게 생긴 립스틱이에요. 일단 케이스가 너무 좀 깔끔하게 나온 것 같고 발라보면은 잠깐만 너무 예쁜데? 공주님들 이 살짝 물먹물먹한 느낌이랑 뭔가 너무 쿨하지 않고 좀 뭔가 묘하게 라이트 톤한테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의 립인데요. 이렇게 너무 예쁜 살짝 미지근한 느낌의 뽀용 핑크 립이에요.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발림성도 너무 좋고 이거는 진짜 바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짠! 이런 반팔 티인데요. 살짝 무난하지만 로고 포인트가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편하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닝 프로젝트에서 보내주신 반팔 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토리 보고 어떤 공주님이 뉴베로에서 뭐 샀냐고 하시던데 뭐겠어요 공주님들. 바로 슬림버니 쉐이크인데요. 짠! 이렇게 슬림버니 쉐이크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2차 공구를 두 달 전에 했었는데 제가 이건 두 달 주기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 말에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메리베리가 품절되지 않게 제가 진짜 재고 똑바로 준비해달라고 진짜 부탁드렸거든요. 여튼 6월 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짠! 드라이로즈에서 온 택배인데요. 제가 반팔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아니 제가 요즘에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어떤 공주님이 제안해주신 무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고민이라고 올렸던 탑을 하나 나머지를 더 보내주셨나봐요. 응? 아 하나가 아닌 옷을 보내주셨나봐요.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건데요. 카메라 꺼짐 이슈로 다시. 일단 스커트가 지금 봤을 때 실물이 훨씬 예쁘고 이게 굉장히 겹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비침이 거의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미 브로치까지 세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입으면 되는 스커트인 것 같아요. 이거랑 세트로 짠! 이런 오프숄더 상의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쪽에 장미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옆쪽에 이렇게 팔을 살짝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상의예요. 지금 실물을 보니까 이거 두 가지 모두 너무 예뻐가지고 증서룩을 살짝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착용샷을 보고 공주님들이 한번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드라이로즈 상의랑 하의를 한번 입고 와봤는데요. 공주님들, 이거 제가 증명사진 옷으로 본 거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리본을 잘 못 묶어서 조금 웃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리본 디테일도 예쁘게 보이고 넥라인도 되게 예쁘게 보이는 옷이라서 딱 증사 찍었을 때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스커트도 제가 지금 검은 색깔 속옷을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침이 거의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겹이 지금 보니까 딱 세 겹이네요.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추천! 짠! 이렇게 장미 브로치도 달고 이 상의도 한번 입고 와봤는데요. 공주님들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지금 둘 다 너무 다른 느낌으로 예뻐가지고 어떤 걸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주님들 댓글로 어떤 걸 입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증명사진 상의로 너무나 강력 추천드리는 상의예요. 추천! 그리고
이렇게 핑크 색깔 가방까지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살짝 스포티하지만 좀 발레코어 느낌의 그런 가방이에요. 앞쪽에 드라이로지 로고가 예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리본 포켓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장식이 아니라 진짜 포켓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고 내부에는 이렇게 생겨있는데 이쪽에 살짝 조그만한 포켓으로 공간 분리가 살짝 되어 있어요. 이거랑 쓰리타임즈 베베백이랑 고민하시는 공주님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던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가방 영상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 비교 영상까지 한번 들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물도 진짜 뽀용뽀용한 느낌이라서 베베백이랑 조금 고민하셨던 공주님들 진짜 취향껏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5월 택배광 영상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번 택배광보다는 조금 수량이 적지만 이 정도 수량이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